여러분 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 건강히 잘 계셨나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목이 잘안 나와가지고 조금 아픈 상태입니다. 아파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사기꾼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기 상담을 제가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코인 사기꾼, 그리고 또 인플루언서 사기꾼에 당해서 알고리즘에서 이제 추천 영상으로 떠서 저를 알게 되시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신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2020년도에도 참 그랬는데, 2023년도 경기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더 판을 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기꾼의 사기 방법, 사기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기에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요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인해서 인플루언서가 이제 되는 분이 많으시잖아요. 저도 팬이 된 분도 있고,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물건을 써보기도 하고, 막 저도 잘 사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한번 읽었습니다. 이책 정말 좋은 책인데, 독자님들에게 정말 추천하고요. 이 책입니다. 그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세이노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으로 본인의 그 인생 철학과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남겨주신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고 공감해서 이책 286쪽에 있는 안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안 친한이라고 제가 붙였냐면 친한 사기꾼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또 따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친한 사기꾼들의 공통적 특징은 첫째로 사기꾼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첫째로 흙수저로 태어났으나 투자를 잘해서 떼돈을 벌었다고 홍보한다. 둘째로 사는 곳이나 고급차 등을 보여주며 자랑한다. 셋째로 카페,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 넷째로 강의하면서 강의파리들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강의하면서 모임을 만들어 회비를 걷거나 투자를 꼬드긴다. 다섯째로 자기 말만 잘 들으면 당신도 부자가 된다고 주장한다. 여섯째로 외모와 목소리가 좋은 경우들이 많으며 말을 잘한다. 저는 위에 여섯 가지 공통점을 뽑아내신 세이노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쳤고, 참 이게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은 없었고 이제 다음이나 뭐 네이버 카페 등으로 이제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뭐 그리고 책을 써가지고 유명해져서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많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또 당하고, 잊을만 하면 또 당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건 제 경험담인데, 제가 가입해 있던 그 네이버 카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주인장 역시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률, 그러니까 연 십몇 프로 돼요. 그연 십몇 프로의 수익률을 보장해서 매달 2%의 그 확정 수익률을 통장에 꽂아준다는 내용이었고, 사업 설명도, 뭐, 이제, 어떤,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 라고 했는데, 그 사업 설명도 뭐, 사실 좀 변변찮았습니다. 뭐, 사진 몇장 있고,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 이 카페 회원들이, 매달 내가 이 뭐, 5천만 원 투자했는데, 여기서 2%의 수익금을 계속 받고 있어요.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하는 그런 후기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도, 내가 이거 은행에 맡겨봤자, 이제 요즘은 올라서 이제 5%, 6%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2%, 3%밖에 안 되니까요. 은행에 맡겨놓은 것보다 십몇 프로나 더 준다니 하면서 돈을 너도 나도 다 맡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가 보니, 그 카페 주인장이 제시하였던 이 사업은 본인이 제시했던 그런 장밋빛 미래와 달리 경기 불황이 오면서 전부 다 스톱이 되거나 멈춰지거나 허가를 받지 못해서 전부 스톱이 됐고요. 제시했던 사업이 대여섯 건 정도 됐는데 전부 이제 어그러진 거예요. 근데 보통 뭐이 사업이 어그러졌으면 이 사업이라도 잘 굴러가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이 돈을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 사업에 들어갔거나 이 사업에 들어가야 될 돈을 이 사업에 들어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다 어그러져서 멈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1번 사업에 투자해서 확정된 수익률을 기대하던 사람이 있었고, 2번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뭐, 이런 사람들은 사업이 전부 올 수도 없다니까, 확정된 수익률이고 뭐고, 원금이라도 받고자, 지금 뭐, 주인장까지 고소를 한 형국이었습니다. 이 카페 주인장은
자신이 맡는 법인으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해서 투자자들과 주고받았는데요. 법인과 함께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세이노님의 가르침, 세이노의 가르침 책 289쪽에서 바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무엇인가를 법적으로 보증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보증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한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법인 대표는 명백한 횡령이나 사기가 아닌 이상 어떠한 법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법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그만입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은 보통 껍데기인 경우가 많고, 그리고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법인 재산을 압류하거나 해봤자 껍데기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봤자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인이 운영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이제 사업성이 있고, 난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경우라면, 이 법인의 대표이사, 누구, 아무개의 개인 인감까지 받고, 그 개인이 이것을 책임진다는 확약서까지 받아야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게 사업성이 있어서 나는 꼭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법인 대표이사가 확약서 써줄 수 있냐, 이 사업이 어그러지면 모든 책임을 개인 대표가 질 수가 있냐, 이것을 명시라는 문구를 쓰시고 확약서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필로 쓰시고요. 당연히 그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 증명서도 당연히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표이사 개인도 빈털터리라면, 빈털터리한테는 저희가 아무리 재산 명시를 하고 압류를 하고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해도 돈 없는 사람한테서는 돈을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 집행해도 받을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뭔가 믿을 만하다고, 뭔가 사람들이 법인과 계약을 한다고 해서 뭔가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 또 주가 조작 사건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스피커로 쓰면서 이제 주식을 팔기 위해서 쫙 모집을 했다가, 그중에 이제 일부가 한 명이 배신을 해서 딱 팔기 시작하고 나가면 그 고점에 물린 투자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상황들이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 또 어려우니까 또 조급한 마음에 내가 돈을 더 빨리 벌어봐야겠다, 빨리 피해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피해를 회복해야겠다라는 사람의 마음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 그거 피해 빨리 회복해야 되지, 그 피해 회복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접근을 합니다. 도와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 자기 돈 벌려고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다, 쉽게 돈 버는 길은 없다, 라고 이제 그런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좀 사기당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매일 이제 상담 전화를 받는데, 이미 사기까지 다 당한 상황에서 전화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사기를 당하는 도중에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사기꾼한테 넘어간 금전은 이미 되돌리킬 수가 없잖아요. 다시 달라고 해도 절대 안 줍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을 안 받게 일쑤고요. 그리고 뭐 해외의 사기꾼들은 뭐 네가 날 잡을 수 있겠어 하고 계속 연락은 되지만 돈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로 얼마를 더 넣어야 돈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사기 당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손해를 반드시 내가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